자, 한자의 계기 다음은 사슴록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이 글자는 뿔이 나 있는 사슴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하, 이것은 사슴록이구나 하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슴록이 들어가는 낱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녹용 하면 되겠습니다. 녹용. 그래, 풀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풀이 무성하다에서 무성할 용이라고 한답니다. 이 글자는 무성할 용.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뜻으로 녹용용이란 뜻도 있답니다. 녹용용. 그래서 녹용, 사슴록, 그 다음에 녹용용.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슴 가죽 끄트면 녹피, 가죽 피 써서 녹피인데 우리말로는 읽을 때 녹비라고 읽는다 하네요. 녹비. 그래서 이제 사슴 가죽은 쓰기는 녹피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녹비. 자, 그래서 녹비에 가로왈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그래. 사슴 가죽에다가 이제 가로활을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사슴 가죽을 이리저리 당기면은 이 가로활자가 때때로 이렇게 날일자로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녹비의 가로활 이렇게 말하는데 사진의 뜻을 읽어보면은 사슴 가죽에 쓴 가로활자는 그 가죽을 잡아당기는 대로 날일자도 되고 가로활자도 된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말만 쫓아 이랬다 저랬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네요. 녹비의 가로활. 자,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낱말로서는 뭐그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 그래 순록도 있겠습니다. 그래, 길들순 해가지고 길들이다 할때 길들순 해가지고 순록도 있고 또 가끔씩 책에 이제 충록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 쫓을 축 해가지고 사슴을 쫓는다. 즉 이때 사슴은 그래 귀한 동물이라서 마치 이것을 왕좌 또는 권좌 또는 제위, 황제의 지위 같은 것에 비유하여 그래서 이제 정권을 서로 다툴 때 그때 충록이라고 한다 하네요. 이거 사진을 뜻 읽어보면은 정권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벌이는 싸움을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슴록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도 있겠습니다. 그래,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그래, 지록위마. 그래, 가리킬 지, 사슴록, 사슴을 가리켜서 이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 그래, 할위, 될위. 그래, 이것은 위 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짓을 그래, 지록 위마라고 한다네요. 그래, 옛날에 진나라 때 환관 조고라는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정에서 그래, 권력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대신들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미리 이제 시험하기를 그래, 사슴을 가져와서 이제 이세 황제한테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세 황제가 아니 성상이 잘못 보지 않았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좌우신화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고 어떤 대신들은 그래 조고의 말에 그래 아첨하여 말이라 하고 이래서 나중에 조고가 그래 이것을 사슴이라고 말했는 사람을 이제 음모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벌 주고 그랬는 그런 것에서 비롯되어 이제 지록위마 그래 위 사람의 권력을 그래 농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멋대로 짓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지록위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슴록과 비슷하게 이게 들어가서 다른 한자를 이루는 거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이제 장식 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 이것은 고을리어 되겠습니다. 고을리어 화려하다 할때 고을리어. 그런데 사슴록자 여기에다가 거기자를 넣으면은 기는 기인데 기린기 되겠습니다. 기린기. 그리고 사슴록자 요 옆에다가 그래 요게 이제 도깨비불린을 넣으면은 그래 요 기린린 기린린. 요것은 기린기 기린린. 원래 기린은 성인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 나타나는 상상의 동물 그래 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나중에는 이제 거기 아프리카에 사는 그 기린을 뜻하기도 되었답니다. 그래 기린기 기린린. 자 그래 그럼 그러면은 사슴 너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